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신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독일 내에서 공공장소로는 처음으로 소녀상이 세워졌던 것인데 세우는 것도 힘들었고 지키는 것도 힘들었고 그 이후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소녀상 건립을 주도하고 소녀상을 지키고 계시는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님, 이번에 독일에서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그냥 한국이 정신없을 때 오셔가지고 또 좀 이런 꼴을 보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네. 한정화 대표님은 사실은 김용민 의원께서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모시고 싶었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선 코리아 협의회. 이게 뭔지 시청자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코리아 협의회는 이제 독일 말로 코리아 퍼반드라고 하고요. 네. 1990년도에 이제 저희가 발족이 됐는데, 네. 워낙부터 1960년대부터 이제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한국인과 독일인,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같이 연대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과 한국을 독일에 정확히 소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는 독일에 언제 가신 거예요? 저는 1978년도에 독일에 갔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한 40년, 40년 넘게 지금 가신 거네요. 네, 네. 그럼 가셔서 독일에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이 간호사로 당시. 아, 파독 간호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독일에 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지금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분도 독일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와 계시고 사진도 네. 지금 찍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단케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독일하고 일본하고가 네. 처음에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런 전범국으로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꾸 복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우리, 필리핀,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베를린 한복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코리아 협의회에서 이 평화의 소녀상 세우는데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독일의 소녀상을 어떻게 세우실 생각을 하신 건지 예, 그 경과나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1세대 선배님들이 네. 90년도 초반에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정말 특이하게 일본 여성 시민단체와 독일 한독 시민단체들이 정말 지금까지 어렵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아 협의회에서 2008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매년 이제 증인 할머님들을 초청을 해왔는데 2017년도에 이제 고령화로 되셔서 이제 오실 수가 없고 그렇죠. 독일 사회의 이 문제를 알리고 또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할머니들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이 문제를 알리고 용감하신 그렇게 공식적으로 증언을 하시는 그런 용감하신 할머니들을 독일에 소개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이제 세우고 이제 박물관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하는 거 생각해내기도 어렵지만 생각한 걸 실천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특히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면은 반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소녀상 못 세우게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상을 공식적으로 소녀상이 베를린에 이제 인송이 돼서 세우는 날짜까지 때 하루 전에 저희가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일본 정부에서 엄청나게
거세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의상 그렇죠. 세우는 것이 실패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우려고는 했는데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아예 못 세우는 경우도 있었군요. 네, 그런 경우가 독일에서 첫 번째 선의상을 세웠을 때가 프라이부르크 시가 수원 시와 같이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오히려 세워준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거잖아요. 한국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이제 한 핸들 중에서 반대하셨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저는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네. 자,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그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네, 뭐 자기네 나라의 네, 부끄러운 역사니까 네, 당연히 네. 싫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역사를 기리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네. 정신대가 무슨 정신대냐 그 사람들 돈 받고 위안부 해준 거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정말 놀래 자빠질 뻔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정말로. 네, 지난번에 6월 달에 독일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주옥순 엄마 부대 사람들이 갔었었죠. 네, 김병헌, 이병헌, 그리고 네. 김병헌 그렇게 같이 와서 다행히 독일 말을 못하고 영어도 못하셔서 다행히 다행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시끄럽다. 그래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그 마이크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치시고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흘 동안 와서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가신 후에 다 알아 누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아주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뭡니까 도대체 하는 말들이 무슨 뜻이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 죄를 이제 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갔다. 그리고 미성년들이 없었다. 그리고 정의연이나 뭐 제 이름도 한 수백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지금 개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제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홀로코스트 관련해서 비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비교했다. 뭐 사기를 친다. 특히 사기를 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돈 뭐 좀 후원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삭복하려고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잘못된 문제를 사기치듯이 거짓말을 얘기한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네, 그것이 사기다. 사기다. 네, 할머니들이 사기를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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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우셨겠어요. 솔직히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는 게. 네, 처음에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하지만 오해 네, 오해해줘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 식민 지배의 잔해다. 식민 지배가 있었을 때도 그 식민지를 제국주의를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어느 사회에다 있다 그러면은 아 그렇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다라고는 네. 이제 인식을 네. 해주시나 보네요. 그냥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네, 저 이해하기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들은 왜 그런지, 또 그분들은 사실 돈도 많은가 봐요. 왜 그런 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후원을 누구한테 받나요? 네, 제가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해도 네. 동시에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시 라이프 채널 같은 곳이 한국에도 있고 두 개 정도 발견하고 또 일본에도 있고 일본 구구들이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쫓아가서 그거 못하게 하고 네. 뭐 독일도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한국 뭐 일본 뭐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이게 많이 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하는 걸 보면 조직적으로 뭔가 그들을 부추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당시에 일본 정부의 반대가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협의회라고 하는 작은 사회단체가 독일 땅에서 소녀상을 지켜낸 것은 독일에 많이 인정해주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상황은. 네. 처음부터 이제 소녀상에 저희가 공식 허가를 공공자세에 세우는 공식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주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미트 구청장이 이제 손상을 이제 철거하려고 했을 네, 때, 그때 그랬죠. 네, 모든 이제 구의에 이제 이 독일에서는 이제 도시 공간에 예술 작품이 설치되는 것은 구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연방 차원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다행이라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진보정당이 3당이 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색당부터 시작해서 사민당, 좌파당 이렇게 지원을 세당에 해주시고 지금도 구구들이 왔을 때더 열심히 와서 도와주셨어요. 아유, 네, 세상에. 구구들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보다 너무 훨씬 낫네. 네. 자, 독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교육하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또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응이 좀 있던가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소녀상 자체에는 정말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네. 공감을 만들어내는 작품이라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까지 좋은 호응이 있을지는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소녀상의 모든 상징들을 설명을 하면 이제 청소년들도 금방 이제 그 주제에 접근을 하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 그 주민들이 너무나 소녀상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네. 지금은 이제 베를린 주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주민이다. 그 소녀상 자체를. 네. 저희 동네 이름이 모아빗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녀상은 모아빗의 소녀상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남편이 독일 분이실 텐데 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 저희 남편이 힘들어하실 것 정말 같은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진짜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와주고 계시군요. 전적으로 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운이 좋으신 편이네요. 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좋지 않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처벌이 처벌 자체가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자꾸 여러 외부의 세력이 이제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은 사실은 독일 사람들도 매우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이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이런 또 단체가 또 활동을 그쪽에 가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네, 독일에서 정말 저희가 많은 독일에도 이제 극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자기 나라의 자기 죄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전문적인 단체들이 와서 저희를 전적으로 도와주고 독일 사회에서는 윤리 도덕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이게 괴로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강아지님. 어머, 이름이 강아지님이에요. 특이하네요. 주옥순처럼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참담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까지 활동하시고 대단하시고 고맙습니다. 최기환님께서 얘기하셨고 안녕님께서도 대단하십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네요. 지금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다. 이태원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네, 독일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에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놀라서 막 네.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이 네. 사건이 이제 진상이 밝혀지면서 독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죠. 정부가 시민 탓을 하고 국민 탓을 하고 자기네 책임 없다고 네. 나오는 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네, 이런 그렇죠. 분위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가 보네요, 진짜로. 윤기중, 주옥순, 이현우 모두 일본 후원금의 영혼을 일본에 넘긴 자들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분들은. 자, 여기까지 일단 1부는 했고요. 또두 번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중화코리아협회 대표님하고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독일까지 가서 위안부는 사기다라고 외치는 걸 봤을 때, 뭐, 당연히 우리 회장님께서야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반응할 때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 같고, 특히 그 동네에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일본 양심 있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하고도 저희도 굉장히 같이 3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나 화들이 나셔서 도시락 같은 거다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어렵기는 하고 황당했지만 내부에서는 저희를 좀 단합시키고 오히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처음에 극우들이 왔을 때 걱정했던 거는 극우들 편에 쓴 사람들의 숫자가 늘을까 봐 우리 교민들 사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 명, 한 분만 그쪽에 가서 서 계셨어요. 색안경 쓰시고. 그랬군요. 네. 그 제가 변호사협회에 그 대한변호사협회 제가 대변인하고 수석대변인하고 이렇게 활동을 오래 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위안부들 그리고 일본에서 강제징용 피해 받으신 그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러는 이제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일본 재판소에도 소를 제기하고 우리나라에도 소를 제기했었었는데 그때 도와준 분들이 일본 분들이에요, 오히려.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 이렇게 억압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또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또 목소리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힘이 됐는데 아마 독일에서도 좀 그때 그랬나 봐요. 똑같았습니다. 정말 그러셨군요. 진심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독일에서는요, 홀로코스트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하면은, 유튜브 채널로 보통 이제 뭐, 슈퍼챗도 받고, 후원금도 받는데, 그런 거못 받게 아예 시스템적으로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독일에서는 그런 역사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든 이제 국가에 그 인력을 둬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그런 극우들과 극우들 이런 세력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독일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 과거에 독일도 세계 제1차 대전 때 식민 지배가 있었던 것을 그렇죠.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세가 다른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면 잘못했다, 눈치고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독일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잘하는 거는 좀 쿨하게 잘하는 건또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런 건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유, 그러니까 김은미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이거 잘 전달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활동도 우리 대표님께서 해오고 계신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교민사에서 지금 40년째 일에도 쉬지 않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만 이제 온라인으로 했지만 매주 이제 5월 민중제를 기리고 있고요. 그리고 5.18 재단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순회 사진전을 기획을 해서 독일 전체와 이제 유럽에도 알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5.18의 이제 민주화 운동 자체는 굉장히 본보기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한국의 민주화를 성공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독일에 알리면 독일 시민들이 너무나 감동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 중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말만 들어도 고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좀 도와드려야지 좀 힘이 나실까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소녀상을 세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이제 운영비 같은 것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모금을 지금 김복동의 희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동의 희망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제 계좌를 저희가 한국에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트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소년상을 싫어하시는 분이 인사 비리로 어, 그분이 물러나게 되셨어요. 그좀 근데 그런 다행이네요. 일이 독일에 거의 없는데 저희 소녀상이 정말 운이 좋았던지, 그러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새로 이제 구청장 여성분인데 소녀상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 지금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뭐 편지 다행입니다. 같이 이메일로 보내면 너무 업무에 방해가 돼서, 그렇죠.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뭐 뜨리는 분들은 좀 모금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계좌번호라도. 네, 한국의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제목이 김복동의 김복동의 희망. 희망. 네, 아.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피해자 할머니로서 네네. 굉장히 훌륭한 활동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따라서 저희도 이제 독일에서도 교육 사업을 하고, 김학순 할머니, 김복동 네. 할머니, 뭐 이제 많은 할머니들이 저희 방문하셨고, 이제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희 학생들이 김학순 할머니 이름도 잘 외워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네. 그런 단체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시민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복동 희망학교 이런 것도 있고 그런가 봐요. 네. 이쪽으로 돈을 보내면 지금 그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좀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뜨리는 분들은 좀 도움 주시고요. 저희도 뉴스토마토가 유튜브에 구글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 좀 저희가 찾아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서 계좌번호 같은 거 올릴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가세요? 독일에 다시 또. 월요일에요. 아이고. 꽤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벌써 또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오셔서 계획했던 일들은 다잘 되신 겁니까? 네, 다잘 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물관을 제가 오기 전에 수요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 네, 개장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시 성폭력 문제는, 그리고 평화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성들이 하루도 밖에 나가서 마음 편한 날이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많이 어두워도 불안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그렇게 옹호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적극적으로 다양한 여성 단체들과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로비 활동을 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가 독일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결의안 채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유, 우리 회장님처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진짜 힘이 되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좀 한정적인 게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계시다는 거 존재만으로도 저는 이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독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소녀상 지키는 수요일마다 하는 그 집회는 왜 그렇게 맨날 가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배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무엇이 올바른 역사인지 역사 인식부터 좀 제대로 좀 갖추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많이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가 시간 되고 기회가 되면 또 오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만 기회가.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네, 저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제가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한국의 시민들뿐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성원들을 해주시고, 성북구에서 학생들이 3,800통의 손편지를 네, 써서 그때 보냈습니다. 네. 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있었던 미트 구청장한테는 사실 전달을 안 했어요. 너무, 이분한테 주면은 버릴 것 같다는 사람 그런 나쁜 나쁜 사람이군요. 사람 같다는 이번에 생각이 잘린 그 있어서,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안 네.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의에다가 전달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미트 구청장님께,
그때 3,800통의 손편지와 400통의 마리몬드 회사에서 또 모아서 보내준 400통의 편지, 네. 4,200통을 다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에게 우리 학생들이 네. 적었던 손편지랑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전달해가지고 좀 우리의 마음을 네.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싶다. 예. 네. 그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소녀상이 굉장히 많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네.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